내가 분명히 신청 대상인 것 같은데 나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신청 대상인지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2주간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대상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어떤 제도인지 같이 보실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도는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은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소득 요건, 두 번째로 가구원 요건, 세 번째 재산 요건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 소득 기준 금액 이하일 것. 두 번째,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고요. 혼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총소득 기준 금액이 얼마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올해부터는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독 가구는 기존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혼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각 200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 하반기분을 신청하실 분들은 3월 1일에서 3월 15일 기간 안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6월 말에 지급이 되고 산정액의 35%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상반기분을 신청하실 분들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신청이 가능하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원 가능한 범위에 속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을 알고 싶다면 여기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가구원이 단독이냐, 혼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요 표와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계산해 보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려면 여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 세금 모의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여기 모의 계산에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계산기가 나오는데 정기장려금을 계산해볼 건지 반기장려금을 계산해볼 건지 선택을 하신 후에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이라는 안내문이 문자로 오거나 메일로 오거나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분명히 신청 대상인 것 같은데 나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신청 대상인지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손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순으로 접속을 해보시면 되고요. 홈택스에서는 신청 제출,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순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인터넷은 번거롭다, 전화로 확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는데도 나는 분명히 신청 대상자가 맞다. 근데 여기에서 확인을 해도 신청 대상자로 나오진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 제출에 가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해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하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뜨고요. 1번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이라면 좀 더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를 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에어데스 신청 방법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깔아서 신청하는 손택스 신청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홈택스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난 조금 인터넷에 어려움이 있다, 잘 못하겠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도움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 요건을 만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 안내문이 온 건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두 번째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세 번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고 내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3월 1일부터 2주간 신청이 가능하니까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